불과 10여명 모집에 5천여 명이 응시한 이번 공개 모집에는 다채로운 경력의 지망생들이 있고 뜨거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까요? 떨어지면요? 죽어야죠. 생각할게요.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그날 따라 유난히 유난할 수가 없었겠네. 떨어지면요? 죽어야죠. 안녕하세요. 심은하입니다. 심은하 씨? 예, 제 나이는 21살이고요. 한국무용을 전공했습니다. 네. 우리가 결혼하면 철수가 좀 유명해질까? 뭐? 나 너한테 알아달라고 안 했으니까 제발 방향을 말해줘. 너 지금 네가 한 말 무슨 뜻인지 알긴 하니? 나 도와줄게. 하지 마. 한 가지 도와줄 거 있어. 뭔데? 당장 사라져. 그냥 나한테 도와주면 되니까. 저는 여기서 정다슬 역이 맡았거든요. 손주창 선배님하고 장관님하고 통과한 뒤에 우리 만나러 온 거예요? 네. 왜요? 왜는 무슨 왜? 남자가 여자 만나러 오는데도 무슨 이유가 있나? 아니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오래 붙지 않을게요. 영원할 수 있게 그 교육 MC 너의 MC를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지금 무척 떨려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토요일 토요일 즐거워에 명예를 지키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교복을 연장시키잖아요. 아, 요즘 기성세대 네. 분들은 당신이 살아오신 삶과 인생들을 저희들한테 무척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슬이는 그 마지막 승부에서 너무 사랑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랑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신데렐라가 아니라요. 성이 호적에 심씨로 나와 있는데 심데렐라 아니겠어요. 94년도 MBC 방송대상 TV 드라마 부문 여자 신인상 심은하 씨. 네, 심은하 씨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4년도는 저한테는 어떤 꿈을 꾼 듯한 한 해였습니다. 95년도 저를 기대해 주세요. 제가 하겠어요. 그럴래? 괜찮아요. 아, 그럴래? 내일은 약하게 바로. 아, 그럴래? 숙희예요. 김숙희. 어, 어디로 갈까? 끝까지요. 오, 어떡해. 야, 야. 너 찾느라고 학교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알아? 국어 대가리야. 너 왜 그래? 넌 뭔데? 추억하면 할수록 자
쪽이야. 네? 미술과? 너 피카소 알아? 그리고 MBC를 저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